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자주 가던 단골집인데 어느 날 가보니까 갑자기 문을 닫은 거죠. 폐업을 하게 된 거죠. 그 출입문에는 현수막으로 크게 임대라고 붙여져 있고 부동산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그런 경우 말이죠. 저는 최근에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맛이 있어서 자주 갔던 곳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폐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맛있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왜 그렇게 폐업을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할수 있는 예방 차원의 방법들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점의 성공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맛이라고 합니다. 음식점은 음식을 파는 곳이고 손님들은 그 음식을 먹으러 음식점을 가죠. 그래서 맛이 없다면 그 음식점을 가질 않습니다. 맛이 있어야 그 음식점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론이고 이 맛이 성공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데 있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맛이라는 건 기준이 모호합니다. 심사위원이 없어요. 점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심사위원은 바로 개개인의 손님이기 때문이죠. 내가 먹어서 맛있으면 그 집은 높은 점수를 얻는 겁니다. 특히나 영향력이 있고 신뢰 있는 사람이 그 음식점의 점수를 높게 매겼다면 입소문을 타고 그 음식점은 덩달아 매출도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그 음식점의 맛을 그 맛 하나로만 딱 표현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음식점의 맛을 이 맛이라는 단어 하나로만 보고 평가를 하냐는 얘기죠. 아마 아닐 겁니다. 그 음식점의 분위기라든지 서비스 그리고 기타 수십 가지의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음식점의 맛이 평가가 되는 거죠. 인간은 오감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맛이라는 걸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오감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 다섯 가지 오감은 나도 모르게 계속 돌아가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뇌에서 그 인지에 따라서 생각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오감을 다 만족시켰더라도 맛이 평가절하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서비스 마인드입니다.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하면 어느 순간 손님의 오감을 모조리 파괴시켜버립니다. 이 오감보다 더 강력한 게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을 헤아리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작용이라고 나옵니다. 맛있는 집이고 이 오감을 다 만족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이나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다면 이 오감은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져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서비스 마인드 관련해서는 사실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태생적으로 서비스 마인드가 장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서비스하고는 별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솜씨를 가지고 전수 창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용모 단정하고 친절한 홀 매니저를 채용하셔서 가게를 운영하시면 훨씬 더 잘 되실 겁니다. 서비스 마인드를 장착하시기 전까지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맛도 있고 서비스 마인드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을 닫았어요. 왜일까요? 나름 단골이고 양도 푸짐하고 사장님도 친절하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렸는데 주변의 사람들마저도 야, 그 집은 정말 최고더라. 뭐 그렇게 팔아서 남는 게 있어?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난 곳인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왜 닫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가성비가 너무 많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팔아서 많이 안 남아서 문을 닫은 거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들인 노동에 비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이건 문을 닫는 게 상책이다라고 판단해서 문을 닫은 겁니다. 최근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박리담회입니다. 박리담회. 불황의 시대를 이기는 장사는 박리담회만한 게 없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박리담회한 가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무한리필이라든지 뭐 이런 식당들이요. 특히나 프랜차이즈 쪽으로는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저희 주변에만 봐도 엄청 많아요. 음식점, 커피, 술집, 뭐 간식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또 생각이 나지 않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동네 한 개씩은 다들 있을 거예요. 그런 가게들이. 그런데 이런 가게들이 오래도록 유지되면서 장사가 계속 잘 될까요? 아니, 장사가 잘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벌어들이는 수익은 노동력에 비해서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인데 영어를 하니까 이게 말이 잘 안 되네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인데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겁니다. 박리담회식의 장사는 사람을 굉장히 지치게 합니다. 대부분의 박리담회 형식의 가게들이 노동력이 몇 배는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저렴하니까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직원도 그만큼 써야 됩니다. 마진이 박하니까 또 많이 팔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정비에 쩔쩔 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게들의 특성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고정비 때문에요. 조금이라도 장사가 안 되는 달이 있으면 심각한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게 몇 달만 지속되면 버티질 못하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리담에는 멘탈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가게인데 매달 손님이 많았다가 갑자기 손님이 현저하게 줄어버리는 달이 있으면 엄청나게 초조해집니다. 직원을 당장에 자를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이 박리담의 운영 전략상 테이블 수도 많습니다. 그만큼 임대료도 조금 더 비싸요. 평수가 넓은 거죠. 앉은 자리에서 돈이 그냥 술술 나갑니다. 그러다가 버티질 못하는 거죠. 가장 최악의 케이스는 간식형 프랜차이즈식 박리담입니다. 본사에서 모든 걸 다 만들어서 납품하면 우리는 팔기만 하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12평 정도 기준으로 인테리어 비용해서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사실 인테리어라고 해봤자 대충 봐도 한 2-3천만 원만 하면 충분할 것 같은 금액인데 뭐 가맹비며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1억이라고 하니까 일단 차립니다. 가격도 1,000원, 2,000원, 뭐 비싸봐야 3,000원 이 정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팔아야 돼요. 줄을 쫙 세워놓고 계속 팔아 제껴야 됩니다. 마진은 개당 20%도 채 남질 않아요. 목 좋은 곳에 있어야 손님이 줄이라도 쓰니까 임대료도 꽤 비쌉니다. 손님이 또 몰릴 때는 또 굉장히 많이 몰려서 직원이 없으면 안 돼요. 물론 따로 조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편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가지고 오는 금액 자체가 비쌉니다. 유행을 타서 초반에 6개월에서 1년은 반짝합니다. 뭐 그때 운이 좋으면 투자금을 뽑을 수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말이죠. 이때 탈출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사장님 혼자서 뜨문뜨문 오는 손님한테 그걸 혼자 팔고 있는 겁니다. 유통기한도 있는 제품인데 본사에 반품은 안 되는 구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발주도 적게 했는데 또 뭐 그날따라 손님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재고가 없어서 못 팔게 되죠. 또 반대로 많이 발주를 해놔서 받아놨는데 손님이 없어요. 유통기한도 며칠밖에 안 되는데 다 버려야 되는 거죠. 반품이 안 되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손익계산과 워라밸이 적정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맛있고 서비스 마인드가 장착이 되었다 하더라도 망하기도 쉽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 많이 파는 것 같은데 세금 내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없다 라고 하는 사장님들이 겪는 사례예요. 이런 분들은 손익계산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전략상 메인 음식은 저렴하게 판매하되 사이드 메뉴라도 구성을 해서 테이블 단가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노동 대비 순익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에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맛도 있고 서비스 마인드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어느 정도 이윤이 남을 만큼 책정을 해서 그럴싸한 가게를 차립니다. 그런데도 망합니다. 왜? 또 왜 망할까요? 이유는 우리 가게 존재 여부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하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이렇게 맛있고 서비스 마인드도 좋고 가격도 너무 싸지도 너무 비싸지도 않고 적정하게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하는지 몰라요. 입소문이 나야 되는데 입소문이 날 때까지 버티다가 버티질 못해서 망해 나가는 겁니다. 자주 가는 가게에 제가 갈 때마다 손님이 없는 가게가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 갔을 때 손님이 없으면 아 내가 손님이 없는 시간에 왔구나 라고 느낄 텐데 자주 그랬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그런데 맛도 있고 사장님도 친절해요. 그리고 가격도 어느 정도 적당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손님이 없어요. 이 집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정말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심지어 제 친구는 그 가게가 오픈한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뭐 한 3-4명한테 얘기를 해도 그런 가게가 있었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죠. 이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면 내 역량만큼 가게는 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게가 여기에 있다. 맛도 있고 서비스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려야 됩니다. 동네 상권이면 동네 사람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우리 가게가 이런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걸 꼭 알려야 되고 번화가나 종심 상권에 그런 가게들이라면 뭐 SNS,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요즘 많잖아요. 그런데라도 광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입소문이 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생각하면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요즘에는 수많은 가게들이 오픈하고 또 폐업을 하고 또 다시 바뀌고 주인도 바뀌고 옆 가게도 없어졌다가 새로 생겼다가 이런 시국이기 때문에 입소문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손님의 반응은 한 10템포 느립니다. 우리 가게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어떻게 우리 가게를 오겠어요? 그런데 이런 가게들이 한 번이라도 손님들이 오게 되면 제 방문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간혹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사장님들이 있어요. 아 혹시 광고했다가 갑자기 손님이 엄청 많이 몰리면 너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난 광고 안 할래. 사장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광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손님들이 막 몰아닥치진 않아요. 뭐 음식 가격을 뭐 50% 뭐 60% 할인해서 팔지 않는 이상 말이죠. 그냥 우리 가게가 이런 자리에서 어떤 음식을 팔고 어떤 분위기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려주면 됩니다. 마케팅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변화를 줘가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매번 똑같은 마케팅은 지향하고 항상 새로운 것,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일단 실행을 해봐야 돼요. 어떤 마케팅이 우리 가게와 잘 맞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어느 전문 마케터가 오더라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실행해보기 전까진 말이죠.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제가 만들어 온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과연 마지막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 네 가지를 충족하고 장사가 잘 되는 가게도 한 방에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병입니다. 병. 사업가 기질을 갖춘 사람들은 이런 병을 쉽게 떨쳐버립니다.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런 병에 걸리질 않습니다. 예방을 잘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 승승장구해서 장사가 잘 되는 가게는 사장님이 병에 걸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시크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장님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가게는 돌아가. 워라밸이 중요하니까 나는 좀 더 쉬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대체할 직원을 채용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오토 매장의 수순을 밟아 나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오토라는 단어입니다. 오토는 오토매틱의 준말이죠.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물론 돌아가긴 합니다. 멈추진 않아요. 하지만 기름칠은 꼭 해줘야 됩니다. 맛, 서비스, 손익계산, 마케팅. 이 네 가지는 사장님이 직접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네 가지는 오토로 그리 오래 가질 못합니다. 이 부분까지 오토를 희망한다면 머지않아 공든탐이 와르르 쏟아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손님은 10템포 느리다고 했죠. 6개월, 1년 전부터 균열이 서서히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빵 하고 무너지죠. 아니 모래성이니까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거죠. 다시 세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의 또 자본력이 들어가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균열이 생기는 걸 예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맛도 항시 체크하고 서비스 교육도 철저히 하고 손익계산으로 비용도 늘 관리하면서 마케팅도 주기적으로 사장님이 직접 하신다면 균열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불황을 이기려면 이런 오토 매장은 지양해야 됩니다. 적어도 세미오토 정도까지는 사장님이 관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맛 없는데 성공하는 식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마 이번 영상보다는 조금 더 많은 팁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사 권프로였습니다.